이렇게 Beautiful Sunday.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이제 Only You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주를 하실 텐데, 아, 이 색소폰을 불면서 그 옛날 추억이 좀 생각이 나신가요? 네. 어떻게 아니, 어떻게 많이 나요. 어떻게 생각이 나시?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상당히 많은 추억을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얼굴이 미인이시고 또 갖출 걸 다 주셨는데 거기다 또 색소폰 연주까지. 그 옛날 그 옛 추억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근데 예. 보기보다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제가요 네. 그 첫사랑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영등포 제가 영등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영등포에서 나왔는데 그 양평동이라고 옛날에 비가 오면은 네네. 뚝방에 그 네. 이게 그 예. 이게 질퍽거려 가지고 예,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예 그래서 영등포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 영상 콘크리트라고 대방동에 네. 그 영상 콘크리트 공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 내가 이제 그 자재과 이제 그 알바를 나가고 그냥 나가서 뭐 하냐면 이제 벽돌에 물을 준단 말이에요. 물 주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했는데 아. 그 첫사랑 얘기를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진짜 첫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뚝방을 같이 걷는 그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영등포 뚝방길에 옛날에 있었어요. 조금 예. 사건이 많이 난대요 그게.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비가 오면은 배 타고 그 신정동 그 있잖아요. 목동 그리 건너 다니고 했는데. 예. 긴 배 있던. 예예. 그리고 이제 배추밭도 있었고 뭐 무밭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게 그 시하천에. 예, 그런데. 그런 추억이 제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첫사랑이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랏빛이 없어 뭐 이런 또 이렇게 이렇게 고요하고 참 추억거린 음악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제가 첫사랑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저 신병자 우리 그 연주자님은 뭐 그런 추억거리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어쨌든 뭐 그 추억을 추억이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첫사랑이 됐든 뭐든 근데 그걸 또 추억으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신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 앞으로도 많이 우리 한국 가요방송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많은 공연 또 봉사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많이 좀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마지막 곡으로 또 어떤 곡 해주시죠? Only You. 예, 예, Only You. 예. 그 Only You라는 뜻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오직 당신뿐만 뭐 그런 근데 우리 시절에는 예. 그랬어요. 그렇죠. 시절은. 오직 당신뿐. 우리 시절에는 예. 손목도 잡으면 큰일 났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요새는 뭐 프리 시대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시대의 흐름이 좀 많이 변천이 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순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 Only You 해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예. 마지막 우리 Only You 이렇게 함께 연주 우리 시청자분 함께 하실 텐데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한테 할 얘기 있으시면 한번 우리 희명자 연주자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는 그냥 취미로 한 예. 거라 예, 예. 그냥 뭐 즐겁게 사는 아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그냥 젊게 봐주시는 아,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이제 우리 신명자 오늘 연주자님 이제 음악을 몇 곡 들려드시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제 함께 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함께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자주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또 다음번에도 또 함께 하시고 네. 예예. 그 인사 말씀 마지막 한번 하십시오. 그냥 네. 제가 잘못하더라도 예, 예. 그냥 나이 먹어서 그냥 즐겁게 산이라고 하시는 거라고 예, 예, 예. 생각해 주시고 예,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오늘 우리 마지막 곡 Only You 우리 신명자 색소폰 연주자님하고 함께 하는 시간 갖고 오늘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요방송 대표 이성대, MC 이성대 그리고 작곡가 곡을 만들어서 전국에 예, 가수님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국 가요방송 유튜브의 사이트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 다음 시간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